먼저 제시된 비행기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자의 라운디드 렉탱글 투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 7, 하이트 42, 코너 레디우스 10을 입력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린 후 면은 면 색상 Y90, K10,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유니폼을 7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 지금과 같이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라운디든 레킹글 툴로 변형해 놓은 비행기 몸체 하단 고정점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복제를 하도록 합니다.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왼쪽 상단으로 약간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하여 면을 분할합니다. 그런 다음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하여 Isolation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왼쪽 상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합니다. 오른쪽의 오브젝트는 제시된 칼라인 M30, Y50, K40을 입력하고 테두리 색상은 모두 없음을 지정합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 위스는 55, 하이트는 10, 코너 레디우스는 5를 입력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상단의 불필요한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 불필요한 영역을 덮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여 상단을 없애줍니다. 이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기존의 앵커 포인트 사이에 중간에 고루 앵커 포인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하단 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와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70%로 축소를 해줍니다. 색상은 K가 70이 되게끔 조정해줬습니다. M 40, Y 100, K 70. 셀렉션 툴로 비행기 날개 모양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상단으로 그림과 같이 약간 이동하면서 색깔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타입은 리니어, 왼쪽 글라스 탭의 색상은 Y100, K2, 오른쪽은
답을 클릭하여 N40, Y100을 지정을 합니다. 축소된 날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적용을 합니다. 옵셋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하여 OK를 하고, 면 색상은 없음. 테두리는 N30, Y90, K40을 지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두께 1pp 확인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한 후에 대시는 4pp를 적용을 합니다. 이제 아래쪽 날개를 만들 텐데요. 대시 드라인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소유한 두 개의 날개 모양을 선택합니다.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면 트랜스폼의 무브가 나오는데,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하고, 버티칼은 마이너스 5mm를 지정하여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을 클릭하여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날개 부분을 선택한 후에 N30, Y90, K20을 지정합니다. K20를 다시 클릭하여 유니폼 30%로 카피를 하고, 비행기의 꼬리 부분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인간 측정은 모서리 등등 사각형을 꼬리 중앙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앵커 포인트만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색소를 축소합니다. 이제 비행기 날개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 인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드래그를 하여 눈과 같이 닫혀있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면 색상 N30, Y90, K40. 테두리 옵션을 지정을 하고, 균일한 앵커 포인트 추가를 위해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중앙의 고정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하단에 앵커 포인트 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여 그림과 같이 위로 이동을 하고, 곡선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 하는데, 이때 핸들의 수평을 유지를 하려면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위쪽 날개와 아래쪽 날개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두 개의 수직선과 한 개의 사선을 왼쪽 날개 사이에 그리겠습니다. 수직선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되고, 선의 색상은 N40, Y100, K70을 지정을 한 후, 트럭의 두께는 2pp를 적용합니다.
인구 융통 부분과 연결되는 사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동일한 두께의 선이 세 개가 그려졌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도구로 세 개의 선을 선택하고 면으로 확장을 합니다.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다음은 엘리프틀로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위드는 3, 하이트는 8을 입력하여 사원을 그립니다. 사원의 면 색상은 B20, Y20, K10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사원 하단에 그림처럼 사원 형태를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B20, Y20, K90을 입력하여 사원을 그려 배치를 하고 이제 오늘 사원을 선택하고 온라인의 가운데 장르를 맞춰준 후에 디바이드를 위해 서로 겹친 부분을 만들도록 교체합니다. 두 개의 사원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도큐멘트 외부를 더블 클릭하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선택 쪽으로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아래로 살짝 이동하여 배치를 합니다. 이제는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 텐데요.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에서 면으로 변환한 세 개의 오브젝트와 방금 만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고 중앙에 음영으로 그려놓은 사각형의 센터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이때 센터 표시가 나지 않으며 Ctrl U를 누르고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킨 후에 작업하면 편리하겠습니다.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커피 버튼을 눌러 복사를 합니다. 이제 배열을 맞춰줄 텐데요. 셀렉션 툴로 상단 날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링크 프론트를 실행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 날개에 네,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사선도 같이 선택을 한 후에 샌드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시켜줍니다. 이제 프로펠러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바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하여 위스는 16, 하이트는 3,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하여 면 색상 M90, Y10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앵커 포인트 사이에 고루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 오브젝트 패스에 Add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펜 도구에 Add 앵커 포인트로 점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사용하여 가운데 있는 앵커 포인트를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해주고 체인 툴로 가운데 부분만 안쪽으로 그려줘요. 눈과 같이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를 사용하여 서큘러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알트를 누른 상태로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한 다음, 좀더 진한 색으로 배정을 합니다. 연 M90, Y100, K50 테두리 옵션을 지정을 하고, 서큘러의 중앙에 엘리트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중심에서부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면의 색상은 C20, Y20, K20 테두리 옵션을 지정하고 Direct Selection Tool로 상단 앵커 포인트만 클릭하여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반원의 형태처럼 보이게 엘리트를 배정합니다. 자, 이제 비행기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테두리의 반호 모양을 그린 후에 비행기와 함께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편집상 비행기를 먼저 회전하고 회전각에 맞춰 반호를 그린 상태입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여 면 없음 테두리 이미 색상을 지정하고 원을 그립니다. 큰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Alt와 Shift를 눌러 작은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영역을 덮는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선택도구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만 남게 됩니다. 주제 내용처럼 물론 두 개의 원을 지나는 선을 그린 후에 디바이드를 하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여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면 색상은 C90, M30, Y90, K30. 스트로크의 색상은 C10, Y100을 지정합니다. 두께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에서 웨이트는 40p. 주인은요, 라운드 조인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호의 형태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텐데요. 텍스트의 라인을 따라 흐르게 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안쪽에 그린 정원보다 살짝 큰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보기 상자에 타입 오너 테스트를 사용하여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뜻은 글자 J 플라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아리얼 체. 스타일은 레귤러. 글자의 크기는 프린트풀을 지정하고 글씨의 색상은 흰색을 적용합니다.
다음, fly라는 문자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y백을 사용합니다. 글자의 배치는 기사의 배치는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그려진 원 패스의 패스의 패스톤 모양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를 하게 되며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하여 글자의 적정한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글씨까지 완료가 됐고요.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함수도를 입력합니다. 이제 건물과 구름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명 칼라를 지정을 한 후에 구름 형태는 하원 색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배치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이마이크를 클릭하여 합쳐주도록 합니다. 건물의 형태는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유서리를 아래로 이동하여 건물 모양을 만들어주고 두 개의 모양을 선택한 후에 이마우스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복제를 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한 후에, 그다음에는 Ctrl D를 눌러 한번 복사를 합니다. 아래로 다시 한번 네 개의 직사각형을 반복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한 후에, Ctrl D를 두번 눌러 그림과 같이 반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건물의 모양이 되도록 직사각형을 다시 중앙에, 상단 중앙에 그려 배치를 합니다. 두 개의 직사각형을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상단 직사각형을 두 개의 점퍼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스위치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축소를 해줍니다. 깃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이쪽에 깃발각형을 그리고 깃발의 형태를 먼저 그리고 깃발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버리지를 클릭한 후에 보스를 지정하고 OK를 하면 두 개의 점이 가로와 세로의 평균 지점에 모여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빛깔처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힘을 유지하기 위해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ance에 make with word을 클릭하고 스타일을 flag에 지정을 한 후에 밴드의 값은 30%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envelope distance에 익스텐드를 클릭하여 모양을 확장합니다. 오른쪽 건물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이마우스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다음 레이아웃에 맞게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오른쪽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면 저런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데 바운딩 박스 외곽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그림처럼 회전을 하여 배치를 합니다. 뒤로 공기를, 왼쪽으로 공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름 형태를 하나 선택적으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지시된 디자인과 각도로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여 배치를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을 확인한 후에 파일의 플래그를 클릭하여 파일을 닫고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